안녕하세요. 쑥쑥 암식입니다. 40년째 차를 사랑한 효천 이정순 선생님을 만나 뵙습니다. 통도사 효천 3방 이정순 대표가 용인 신봉동에 둥짓은 지 6년째입니다. 와, 여기 방출한 거 진짜. 차를 언제부터 이렇게 40년 됐으면 어디에서 계신지 보다 부산이 차가 서울보다 항구니까 많아요. 항구라서가 아니라 부산에 있는 차고 뭐 차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역사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부산이 진작에 뵙다 보면 우리 시어머님 살아계셨을 때 뵀으면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았고 우리 어머니 부산 분이셨거든요. 어떻게 부산서부터 차가 유래됐어요? 유튜브 지금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응. 응. 말씀하시죠. 공식으로 지금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 유명한 차이는 예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재손님 저기 그걸 해. 다시 진짜 유튜브 촬영들이요. 주민입니다. 지금 점심을 드셨으니까 네. 말차를 먼저 드릴게요. 네. 말차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신 사람. 아니, 안 쳐요. 말차가 진짜는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 송나라 시대에, 일본도 중국 스님들이 공부하러 가고, 네. 한국도 중국에 공부하러 가고, 옛날에는 중국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공부하러 가서 이제 차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신라의 김대령이라는 사람이 차씨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하동에다가 차씨를 심었어요. 그랬는데 일본은 차를 가져가서 처음에는 그 차씨가 유일하게 꽃하고 씨하고 같이 맺혀요. 그런 식물이 없잖아요. 근데 차씨가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해서 망치로 두드려야지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도 그걸 가져가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져가서 차를 이제 일본 같은 나라는 계속 차를 이어왔어요. 그 일본은 다른 데서 침입된 적이 없잖아. 네. 외국에서 자기 나라에 침범한 사람이 없으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신라시대에 차를 좀 했다가 고려시대에는 차를 좀 많이 했어요. 고려는 불교 문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교가 스님들이 차를 마시니까 차를 좀 했죠. 했는데 조선시대 오면서는 억불 정책을 하는 거예요. 추자가래 해가 유교사상이 보니까 불교가 절로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도 밀리게 돼.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살기가 더 힘들잖아. 밥이 고군데 차 이거는 기호품이잖아. 양반들이나 띵까띵까 하면서 차를 마시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차를 못 마시잖아요. 그리고 차를 만드는 시기가 딱 농사 짓는 원액이 하는 이때에 하는 거예요. 고구 이때에 차를 따거든요. 근데 차를 따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차를 일테면 2kg를 따잖아. 생잎을 따면 만들어 놓으면 100g 조금 돼요. 2kg를 따면. 근데 그만큼 일손은 많이 가지만 작은 거야.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뭐야 차농들이 농사 짓기도 바쁜데 차 그거 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차나무를 불태워 죽이고 차 없다. 그래가 그런 경우로도 차가 많이 위축되고 안 했어. 근데 양반가에서는 글 쓰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차에 대한 그 글을 썼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차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차가 가, 명, 설, 천 이런 게 차라는 뜻이야.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와서는 차가 조금 이제 길을 받아서 성행을 하게 돼요. 왜? 거기에는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많은 그걸 했지. 정약용이가 18년 동안 강진에 유배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배하면서 그 양반이 거기서 책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 자기가 진짜 외롭잖아. 말 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 거기 백년사라는 절에 이제 옛날에는 스님들이 좀 확실히 있는 스님들이 많으니까 백년사 절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스님하고 이제 대화가 통하니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정양용 씨가 그 절에 갔더니 주지 스님이 안 계시는 거야. 아, 주지 스님이 암 회장이라는 스님인데 안 계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초이선사라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어. 하니까 이 초이선사가 자기 아들하고 같은 연배예요. 24살. 그런데 굉장히 똑똑하고 학식이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 이 사람을 자기 아들한테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자기 아들은 한양에 있잖아. 그래가 소개를 시켜줬어. 그런데 거기에 노는 사람들이 정조의 부마 딸의 남편하고 그 뭐야 그 정약용의 아들하고 또 거기에 그 추사 김정희. 추사 김정희는 요새 말로 말하면 금수저죠. 금수저. 아버지가 요새 말하면 장관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추사는 아버지 따라서 중국으로 굉장히 그 중국 사신으로 가면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한 추사가 호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완당이라는 호를 네. 제일 많이 썼잖아요. 그건 또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그 거기 중국에 가서 금속학자라 금속학자인데 굉장히 추사가 존경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완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완을 따서 자기가 완당이라는 호를 지어가지고 추사의 호는 굉장히 많거든요. 했듯이 그래가 추사가 앉아 추사하고 정양공이 아들하고 저 뭐야 초이선사하고 친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정조의 부마되는 사람이 야 추사 이제 같이 놀다 보니까 친해지니까 차가 뭐냐 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라. 그러니까 추사 그 초이선사가 당나라 중국의 당나라 때 유부라는 사람이 다경이라는 걸 썼어요. 그 다경은 뭐냐 하면 차에 대한 모든 걸 다 써놓은 게 다경이야. 누가 뭐예요? 하나. 차. 이빨이 보이질 않아. 녹차인지. 말차인데. 말차. 이 말차라는 거는 가루 말 차를 가루로 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녹차예요. 녹차. 네네. 녹차. 유일하게 이발차. 이발차. 비발효. 네네네. 차는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6대류의 차가 있어요. 6대류의 차가 있는데 녹차, 즉 말하면 녹차가 있고 그 다음에 백차가 있고 그 다음에 황차가 있고 황차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청차가 있고 홍차가 있고 흑차가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차 나무를 가지고 막 어떻게 만드느냐 만드는 게 방법에 따라서 그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향내가 올라오고 그지 거품이네. 아우 향. 자 연세가 제일 여기 연배가 있는 것 같네. 네. 맞아요. 아 아니 한꺼번에 해서 나눠 주면 안 되나요? 아니지 저기다 하시느냐. 어? 아니 그래 하면 되는데 하나씩 그렇게 네, 해야 돼요. 네. 오. 아드셔보세요. 그거 다시 한 스푼씩 끓고 드세요. 아니 너무 수고스러워가지고 우리가 저으면 안 될까요? 여기 각자 저으라 그래요. 저으면 될 것 같죠? 그렇지. 그냥 저으면 될 것 같지. 이게 보기로는 쉬워 보이죠? 이게 40년의 내력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거품이 이리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위에 거품이 저렇게 싹 났잖아요. 거품이 문제구나. 네. 네. 이게 사실은 말차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 어려운 건데 지금 식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 대신 먹으라고 네. 말차를 근데 이거는 덮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파란색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말차는 네. 하면서 벌써 키울 때부터 틀려요. 해가 되게 진한 이 보통 식물이 녹빛이 아주 진해지잖아요. 네. 네. 그 해가
하면. 네, 광합성. 그런데, 예. 그런데 얘는 이제 해가 지나든지 하면 위에 채광을 덮쳐줘. 아, 음지에서 예. 이 빛이 안 들게. 예. 나라에도 이 말차를 하지만 아직 일본 못 따라와요. 일본이 잘하죠. 일본은 계속 지금 뭐 무슨 차 무슨 차 해도 안 하고 말차만 하잖아요. 계속 말차만 이용하거든요. 이렇게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거 마시는 법도 따로 있나요? 예. 네. 그걸 듣고 마실. 이 일본에는 말차를 한번 마시려면 4시간은 걸려. 조이 2시간은 걸려. 괜히가 괜히가 굉장히 복잡해. 행주를 접었다 폈다 그러는 행위가 행위가 엄청 한데 저는 지금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그냥 손님이 많으니까 네. 원래 차는 혼자 마시고 둘이 마시는 게 최고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셋이 넷이 마시는 거는 그냥 물 영화 마찬가지 그 정도 군요. 예. 예. 저기 음악도 좀 흘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고전은 원래는 차를 마시면 입으로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꽃, 다구, 그 다음에 분위기, 귀로 듣는 음악, 이게 또 코로 맞는 향. 네, 그게 중요해. 다 어우러져야지. 이렇게 팔팔 끓는 백두씨 물을 그냥 부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끓는물렁이에요. 네. 물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물맛이 어떤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냥 제주 삼다수가 제일 많아요. 물 양은 얼마큼이에요? 물 양은 이 차를 넣고 네. 이 마시는 사람이 진하게 마시려는가 이거는 사실은 박차라는 거예요. 농차가 있어요. 농차는 진한 완전 진득하게 죽같이 마시는 그거는 마시면 다 못 먹잖아. 그러니까 질려가지고 네네. 이거 해가지고 돌아 네. 이제 이래 주면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마시죠. 마시고 나면 그 항상 일본 사람들은 이 자기가 차 마시러 가면 이 휴지하고 이 포크하고 자기가 준비해가봐.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릇마다 다시는 안 주거든요. 안 주면 네. 이런 종이가 있어. 빳빳한 종이를 네. 이런 기모노나 이런 데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걸 딱 내가지고 딱 패가지고 다시도 하나요? 앞에 딱 놓고 먹고 그러고는 이제 이거 차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자완 자 이거를 자완이라고 그러잖아. 큰 자완 해주면 네. 내가 이거 딱 마셨잖아. 마시면 이걸 닦아. 닦고 이걸 돌려서 또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마시고 또 닦고 돌려서 해주고 산 하나로 정리. 예. 농차는 그렇게 마셔. 근데 박차는 이게 가벼운 차니까 농 진하다 말이지. 네, 박 연하다 말이지. 네. 근데 이 말차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쉽게 내가 오늘 밥 먹었다고 주는 건데 차 세우러 가도 말차는 제일 뒤에요. 그러고 일본 차는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우리는 차 이리 하면 이야기를 다 해주잖아. 어떻게 하고 뭐 차가 뭐 일본 사람은 대화 없이 선생님이 행동으로만 해요. 절대 말 안 해. 그러면 차는 일단 이걸 네. 하잖아요. 차를 양손으로 이게 일본 사람들은 이 자완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완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이제 이런 거를 이도 자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원래는 이게 있잖아요. 자식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원래는 지금도 일본 차는 자식으로 해요. 입식으로 안 해요. 네, 맞아요.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데 이 자완을 땅에서 3cm 높이 올라가면 안 돼. 예, 바닥에서 허리를 굽히고 이걸 보고 마시는 거예요. 그 일단 마시는 거는 이 가슴 높이로 이게 딱 보고 이 사람이
이 거품을 잘 됐나 하고 한번 보면서 이제 한번 마시고. 네. 근데 거품이 사라지니까 완전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렇죠. 아, 네. 제일 먼저 한 거라? 네. 네. 초록색으로 변. 맛있어. 아, 있잖아. 남아 있는 거를 콕 빨아 당겨 마셔요. 아, 그래야 끝나니까. 아, 소리를. 그러면 이제 이걸 다 마시고 나면. 네. 거기서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게 다 또 아까운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걸 다 하셔가지고 마시고. 맞아. 이게 성수라고, 성수라고 금딱지부터 줬나요? 근데 이것도 몇 등급의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 차를 봄에 이제 따가지고 1차적인 가공을 하잖아요. 1차적인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녹차를 만들 때 이제 차잎을 따잖아요. 따가지고 그걸 그늘에서 잠깐 시들르기를 해요. 시들르기를 하고 우리나라에는 큰 솥대, 큰 솥대, 넣는 솥대에다가 볶아. 데치잖아요. 볶고. 한번 데쳐. 데치는 걸 왜 데치냐 하면 이 차나무는 동백나무과에 속해. 잎이 빳빳해. 그러면 이 잎 속에 있는 물질을 우리가 애네가 먹는 거잖아, 결국. 그러면 이게 잎이 뭐가 되어 있는 셀로판 종이 같은 게 안 보이지만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셀로판 종이를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수면 안 되잖아. 데쳐야 되는 거예요. 데쳐가지고 비비는 거예요. 비벼. 밖에 나와서 비볐다가 안에서 덮다가 데치다가 그걸 구중국부 한다는 거예요. 구중국부는 어때요? 구중국부는 아주 기술 있는 사람이나 절의 스님이나 그래 하는 거지. 보통은 3번. 3번쯤 하면 구중국부 하면 차가 다 부스러져. 그러니까 3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건조시키잖아요. 이제 그게 1차적인 가공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 1차적으로 가공해가지고 이 말차는 이제 포대에다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30도에다가 보관을 해놓는 거예요. 보관을 해놨다가 이제 주문이 들어오잖아. 이 말차 먹는 사람은 다 가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제 자기가 먹고 나면 주문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 주문하는 방법이 틀리고 다 틀려. 그럼 이 사람이 주문하면 이 사람 좋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주고 이쪽에서 좋아하면 이쪽에서 개개의 기호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들면 이게 한 1년 봐요. 1년.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이번에 이거 제가 샀는데 처음에 딱 샀더니 해차 2022년 해차를 샀더니 숙성이 좋아. 덜된 맛이 나더라고. 이게 숙성이 좀 되면 차가 우유향도 나면서 굉장히 달콤한 향도 나면서 진짜 오묘한 맛이 나거든요.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 우유향과 이런 향이 조금 덜 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먹으니까 따가지고 얼마 전에 먹으니까 좀 괜찮더라고. 근데 이거는 필이 냉동실을 보관해요. 그럼 보통 차들도 사람들이 냉장고에 보관한다는데 녹차는 절대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돼요. 왜? 이게 차는 향을 빨아당기는 거 진짜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탈취제야, 자취제. 아, 탈취성. 탈취제를 역할을 하는 거야. 오픈을 안 하고 밀봉된 상태라도 미세하게 그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하나씩 색을 변하면서 다른 향과 뭔가 다 빨아당기니까 녹차는 따뜻함이 1년 안에 먹어요. 이걸 차선이라고 그래요. 차선. 차선이 소리 아니고 차선이라 하는데 이걸 120번, 120가닥을 낸 거예요. 100가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을수록 곱죠. 거품이 미세하게 잘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하기 쉽게 나 해볼까 하기 쉬운 것 같죠? 아니요. 이거 이렇게 하면서 절대 이게 요쪽 부딪히면 안 돼. 그럼 이게 아주 약하기 때문에 부서져. 끊어져. 그러면 이게 끊어진 걸 먹으면 목에 걸려서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젖어도 이게
40년을 내고 네. 차를 대하는 사람을 뱅주라고 그래요. 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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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뱅주라고 그러는데 이 뱅주가 볼 때 손님이 요 다섯 분이 오셨잖아. 네. 그러면 자기 뱅주 나름대로 아, 이 사람 취향은 이 사람 취향은 이 사람 취향은 혼자서 생각하는 거야. 아, 생각해가지고 요 자원이 다섯 개 있으면 아, 이, 이분한테는 이 취향이 맞을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차 마시는 사람은 뱅주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나, 어, 이 잠이 어떻나 하고 이제 이걸 감상을 하는 거야. 감상을. 그게 예의예요. 차를 걷어마신 예의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게 값이 다 만만한 차, 그렇지. 만만찮은 거거든. 지었다 하면 200만원, 뭐, 100만원, 200만원. 어? 전부 다 비싼 거거든. 그러면 이게 만일에 실수로 그렇지. 떨어져서 깰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얼굴 붉힐 수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10cm 위로 올라가면 안 돼. 아, 올리지 말래. 아, 그러면 어. 우리가 무릎 꿇고 아시 마실 때도 이렇게 구부린 상태로 이렇게 예, 마셔요. 땅에서 10cm 올라가면 먹는 거는 한 30cm 하지만 10cm 이상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면 서로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입자졌어. 어, 이걸 감상하면서 하는 거. 200만 원 이거요? 네. 이거 하나에 200만 원 저것도 200만 원 요거 언니 200만 원 이제 이거 그럼 거기다 기록을 해 놓는 정말 예쁘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이걸 구입했다. 아, 자완의 이름은 내가 은하수의 사슴부부 사슴부부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 하고 기록을 해 놓는. 그러면 이걸 내가 가져 있다가 네. 네. 언제 이 사람이 아, 내가 너무 갖고 싶다 해서 양보를 해. 그러면 이 사람이 또 거기다가 아, 내가 매달 매달 언제 이걸 조천과 진행한테 구입했다. 그래가 딱 보면 기록이 나오잖아요. 아,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기록의 문화야. 네네. 차를, 어, 백차는 차를 일단 따잖아요. 따면 그늘에다 시들리기를 바로 건조를 시켜요. 우리나라 야채. 그 약재 같이 바로 건조를 시켜요. 그게 백차거든요. 그 다음에 황차는 어,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황차는 어, 일단 1차적인 녹차를 만들잖아. 만들어 놓고 황차는 우리나라 황차 만드는 법과 중국의 황차 만드는 법이 틀려요. 우리나라는 일단 만드는 걸 뜨뜻한 방에다 띄워 콩 띄우듯이. 그럼 좀 시큼한 냄새도 나고. 진짜 발효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뜨면서 조금 발효가 되는 게 우리나라 왕자고, 중국의 왕자는 일단 만들었다가, 이제 개요적인 간단한 설명만 하는 거예요. 만들었다가, 이 쇠통에다가 민항이라는 쇠통에다 넣어가지고 한 이틀 동안 발효를 시켜요. 그게 왕자예요. 그래가 건조시키는 거예요. 방차고 청차가 있죠. 청차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청차가 제일 어려워. 민부오령, 민나오령, 강동오령, 대만오령. 민부오령은 뭐냐면 무암차라고 거기는 돌에서 무암차, 암 돌에서 나온 차예요. 그러면 돌 사이에 차가 나면 차는 조금 냉성이 있거든요. 냉한 기운이 네, 있어요. 맞아. 그랬는데 식물이 돌에서 난다고 돼요. 더 냉한 기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냉한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홍배라는 걸 시켜요. 불에다 쬐는 거예요. 불을 차를 그 냉한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차가 무암차예요. 암차. 그 다음에 민나오령이 철가늠이라는 거 들어가는 겁니다. 철가늠은 이제 철가늠 그 안개 철가늠 그거는 유명한 차고 그 다음에 강동오령이라는 거는 강동오령이라는 공항단총이라고 한 500년 된 차 나무를 단총 한 나무에서 단차만 만드는 거야. 단총이라고 어, 그게 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다 틀릴 거 아니야. 다 나무마다 다 틀리니까 네. 향이 여러 개 향은 나무를 섞는 게 아니라 한 나무에서만 따니까 네.
그런데는 봉암단총 이거는 굉장히 향이 이제 여러 가지 야래향, 밀랑향, 뭐 하밀향 향이 그러니까 청차는 다 향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대만오룡, 대만오룡은 종류가 진짜 많아요. 문산고종에서부터 동정오룡, 목재철가는 아리산오룡, 일산오룡 뭐 정말 많아요. 근데 맛이 다 틀리고 향도 다 틀려요.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높잖아요. 생한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잽이 안 될 정도로 차 잘 돼요.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차값도 무지 비싸요. 오룡이. 근데 그 대만에는 대만 오룡이 등급이 있어요. 다섯 등급. 다섯 등급. 특등이 있고, 두등이 있고, 2등, 3등, 우량. 다섯 등급. 그래가지고 특급은 우리나라에 오기 참 쉽잖아요. 대만의 해발 2000m 넘는 산이 엄청 많아요. 섬이잖아. 네. 그래서 그런 산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높은 산에 다 차박을 내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해놨어요. 근데 대만이 수준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그러고는 옛날에 우리 차 배우러 다닐 때 하고는 너무나 틀리게 요즘은 기술이 막 진짜 확 뛰어 올라가지고 너무 잘 만들더라고요. 우리는 뭐 딱 죽어도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가요. 중국 차도 그래요. 중국 차도 2000년 전에는 진짜 추적도 더럽고 중국 차 못 먹는다 정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나날이 발전을 해가 요즘 전기 제품도 우리나라보다 잘 만들잖아요. 홍차는 이게 이제 중국에서 나는 기문홍차, 뭐 전홍, 뭐 이런 차는 홀잎으로 된 차인데 보통 홍차는 다 CTC 자른 거, 자른 분말같이 자른 7mm 이하로 자른 거, 또 기계 제자예요. 그런데 홍차 같은 경우는 영국이 아까 이제 무이산이라고 그랬잖아. 무이산 거기 안에 들어간 동목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소금홍차 만드는 데거든요. 거기 가서 홍차 만드는 법을 스파이 해가지고 중국도 자기네 거기 노하우니까 안 가르쳐주잖아. 근데 이제 영국 사람이 거기 스파이로 갔는데요. 왜? 영국은 자기 나라 식민지 인도의 아쌈이라는 차 나무 종류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 만드는 법을 배우러 가자 해가지고 그 가서 중국 사람으로 겸상해갖고 차를 만들어서 배워가 와가지고 그때 중국, 저 영국은 철강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잖아. 그러면서 철강 문화가 발전하면서 전부 기계로 제작을 하는 그래서 CTC 자르고 만들고 하는 거를 전부 기계로 하니까 홍차는 싸잖아요. 싸게 먹을 수 있잖아요. 홍차가 제일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동남아에 인도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거기에 전부 다원을 만들어가지고 하잖아. 홍차는 그렇잖아요. 맞아요. 유럽에서 나라마다 다 홍차 그릇을 만들어가 다 특색이 많잖아요. 그래가 그거 보여주는 거지. 우리 학교에서 홍차도 가르치고 막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홍차 차 마시면 홍차 잘 안 마셔. 다른 보이차나 이런 거 마시지. 그 다음이 흑차예요. 흑차에는 보이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흑차에도 종류가 한 사천변차도 있고 복전도 있고 안악에 뭐 그 있고 흑차도 종류가 많은데 이제 보이차가 제일 대표적으로 차 전혀 차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이차는 다 알거든요. 그만큼 보이차가 많이 이제 알려져 있죠. 왜 보이차가 그리 알려졌나 하면 그 이유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원래 스님들이 절에 스님들이 차를 마시잖아요. 마셔. 근데 스님들은 왜 그러냐면 밤에 3시, 2시 또 일어나서 불 하니까 잠이 제일 문제야. 그럼 스님들이 앉아 있으면
젊은 사람 탁 치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쫓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잠을 쫓는 도구와 자기네 그걸 하기 위해서 차를 다 마신 거야. 스님 지원을 차 안 마시는 사람이 없어. 제가 통도사 살면서 보니까. 그런데 스님 치고 안 아픈 사람이 없어. 속이 병이 없는 사람들. 나름대로 다 안 좋는 거야, 몸이. 그러니까 스님들은 오신체를 안 하잖아요. 네. 오신체 못하게 돼 있잖아. 오신체가 뭐 파, 마늘 뭐 이런 거 네, 절대 다. 양념 못하게 하잖아. 아, 네. 어, 네. 양념 안 하고 김치랑 이런 거 하잖아. 네. 그런데다가 고기 안 먹잖아. 네. 요즘 스님들도 고기 잘 먹잖아. 네, 더 잘 먹어. 어, 고기 안 먹잖아. 그러니까 채식만 하는 데다가 어, 잠 그냥 안 자는 데다가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들 와서 1대1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다 건강이 안 좋아요. 차인데 네. 이게 네. 제일 발효도가 작은 차예요. 근데 이 와, 저 찬장 속 좀 보자. 보이차잖아. 저 밑에까지 보이차. 저 동그란 건 보이차로 그냥 알겠어. 아니 동그란 건 병차고 병차고 아까 이야기 안 계신 동안 이야기했잖아. 긴차. 이거는 긴차고. 네. 이거는 긴차고. 저건 버섯 같이 생긴 거. 이거는 타차고. 아우. 이거는 전차고. 네모로 차. 전차. 그리고 이 가루로 돼 있는 거는 산차고. 산차. 아, 보이차가 가루로 돼 있어서 산차예요. 저 보이 처음에 이걸 가루로 돼 있어서 산차가 아니라 네. 처음에는 이제 차를 만든 이런 상태잖아. 네, 네, 네. 이런 상태로 돼 있는 걸 눌렀어. 동그랗게 만든 거는 저기 357g이거든. 이런 두꺼워. 불주머니 같은 데다 그걸로 넣어가지고 떡 찌는 시루 같은 데에서 딱 넣어. 그러면 김을 잘 맞으잖아. 아, 네. 차에서 응고하는 나가 그걸 똘똘 말아가 밑에 저 뭐야 맷돌 같은 거 놓고 위에 맷돌 같은 거 놓고 그래. 사람이 스스 밟아가지고 만든 게 든든해.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계로 탁 하면 네, 딱딱해져가지고 잘 이게 발효가 안 돼. 아, 그럼 그 사람이 이게 좀 밟아야지. 성하게 아. 이렇게 돼 있어야지만 네. 이게 발효가 잘 되지. 기계로 딱 하면 이게 발효가 안 되는 거라. 진짜 이 차가 요새 유행을 하니까 막 새 차가 사람들이 보이 차가 돈 된다 해가지고. 네. 아. 그 사람들이 이제 조선 좀 데려다가 차장도 안 하는 거지. 한국말 하니까 그게 처음에 이제 중국 그 관광 우리나라 사람 많이 갔잖아. 네. 하고 갈 때 한국 사람들이 가는 사람마다 처음부터 이제 그 특히 부산 사람들이 그걸 많이 했을 거야. 부산이 절이 좀 세거든요. 네. 그러면 절에 가면 그 자기 아는 스님이 호사 차 한잔하러 오세요. 자기는 차를 일상 마시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보살이 나는 어느 스님한테 가서 오늘 보차를 대접받았는데 그게 중국차라 하더라. 여러분들 잘 마셔보세요. 호사님이 빈거였다. 15% 정도 발효된 거예요. 그 녹차나 그지? 마찬 녹차빛이잖아요. 네, 녹차. 네. 작설차 그 느낌이에요. 네. 이거는 계안배라고 그래요. 계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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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자들이 자, 우리는 백차. 예, 백차. 저 이거 따라 한번 마셔도 될까요? 이게 백차요? 네. 그래요. 라이트예요. 이 잎이 어때요? 네,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네, 네. 이게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좋을 것 같죠? 네. 잎이 다 살아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발효가 많이 안, 2000년도 거니까 발효가 많이 네, 안 됐잖아요. 네, 네, 네. 그래가 지금 발효가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네. 자. 아, 이게 더 오래됐구나. 아, 아니, 이게 이렇게 됐다. 썩은 것 같은 거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발효가 된 게 아니고 인위적인 발효를 시킨 거예요. 어쨌든 비수에 숙차.
비교. 향부터 쪄가지고 완전히 막 이렇게 아니 이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아까 차를 만들어 놓으면 상차 그 자체로 있잖아. 그러면 그 차에다가 물을 부어. 물을 부어. 물을 붓고 덮어. 그러면 습 차가 있고 습이 있고 온도가 있는 거야. 덮으니까 온도가 있잖아. 시골에 그런 이렇게 놓은 뭔가 기미실 겨울에 되면 네. 기미실 나는 거지. 그거와 같이 이니지를 발효를 시키는 물체에다 물을 넣고 온도를 준다. 그러면 거기에 미생물이 막 활발하게 생활하면서 이게 발효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발효된 차가 그죠? 아니, 그 인위적인 발효를 거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발효된 차는 또 있지. 또 달라. 이렇게 검은, 검은, 검은. 네네. 검은, 분적. 네. 검은. 이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그 청병, 이걸 청병이라고 그러고 이걸 숙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청병, 이거는 풀을 청, 차를 따가지고 바로 만들었다 이거라. 그러니까 청병이야. 이거는 숙병이야. 숙, 네. 숙병. 인위적인 발효를 시켰단 말이지. 숙병. 그러면 이런 차가 오래되면 이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인위적인 발효라도 그럼 이것도 나쁘진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위적인 발효를 했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인위적인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 한동안 2000년 1900년대부터 2007년 2005년 그 사이는 이게 뒤죽박죽인데 그게 아까 할아버지도 며느리 안을 넣는다 하고 막 장사하는 거예요. 이 차가 돈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장사하는 그 목적이 굉장히 그래가 아마 싸움도 나고 엄청 그 운남이라는 곳이 네, 운남성. 예,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운남성이라는 게 중국 그하고는 베트남하고 그때가 운남이잖아요. 그러면 유부가 다경을 쓸 때는 운남이 중국 땅이 아니었어요. 안남 땅이라고 월남은 그쪽 땅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몽골이 막 말 타고 막 지배했잖아. 그러니까 말을 타니까 그 몽골을 가가 지배해가다 청나라부터 이제 운남이 중국 땅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운남이 차를 해가지고 공국에다가 붙이고 항실에다 붙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차의 역사는 그렇게 깊은 게 아니야. 차의 역사는 5,000년의 역사라거든요. 그 차가 제일 먼저 문법적으로 그 기록에 나타난 거는 AD 70년에 물이 끓는 소리지? 예예. 생차, 생차잖아요. 생차. 얼마 안 된 거. 이게 2012년도? 2012년도래. 이게 10년 됐네. 10년. 10년이야. 2013년이네. 10년이야. 그러니까 2007년부터 이제 이 중국에도 차가 너무너무 급량하고 시끄러우니까 나라에서 S 공정을 딱 S표 받아야 된다. 이것도 S표 있던데. 여기 있잖아요. S. 그렇지. 이게 이제 인정을 받아야 그걸 해야지만 내놓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2007년부터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가짜 그게 이제 없어질 수가 가짜 고장 찍힌 거 사야 돼. 근데 그 전에는 이 차들을 진짜 어디서 돼지 우리에서도 만들고 좋은 사람들 더러워. 가짜도 엄청 많아. 이런 거를 다간이라고 그러고 네. 이거를 개안벌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이 다간이라는 것은 이게 자사오로 만드는 거거든요. 아 거기 물 버리면은 옆으로 흘러내? 여기 진짜
그렇게 한 다음에 뜨거운 그, 물을 절이니까 주말 안 돼서 또 땀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쭉쭉쭉쭉 다관에서 몇 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다관에다 차를 뿌리잖아. 그럼 항상 밑에서 거품이 나오거든요. 네, 네. 거품이 동시에 먼지와 같이 흐르는데. 아, 그래, 그거 걷어내시는군요. 걷어내야 돼. 네. 아, 그러고 좋은 원리네. 두 번 내지 세 번, 아까 숙차 같은 경우는 두 번 내지 세 번은 세차를 해야 돼. 시천에 보사수에서 딴 차잎들은 이렇게 종로에 보이차도 오래된 잣나무에서 따는 확실히 맛이 틀리는 거지. 그래가 이것도 보니까 고차수가 돼가지고 오래된 차 나무잎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도 식물이 참 좋지만 어디서 나는가, 어디서 생산되는가, 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차를 채취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동안 차가 이제 유행하고 막 한다니까 차나무 아닌 풀로 돼가지고 보이차라고. 네네네. 아, 어디서 있었니? 문양이 이쁘다. 거기서 저 조그만 거.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한남이 써 있어. 지금 마신 것도 보이차잖아요. 지금 마신 차는 보이차인데 생차잖아요. 네네네. 2012년도에 네. 나왔습니다. 아, 그러네요. 안 됐는데. 진짜 오래된 보이차들은 한편에 1억도 넘어요. 아, 그렇죠. 1억도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차들이 제법 있었는데 중국 사람이 다 걸어갔어. 중국 사람이 돈 몇백만 원을 딱 맥혀놓고. 그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저희가 1990년 후반기에 중국 절강성에 있는 절강농대하고 쪼금이 돼갖고 공부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저는 보이차 한 지가 한 4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보이차하고 오룡차를 시작했어요. 한국차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부산에는 한국차 한다고, 부산이 좀 이리 좀 뭐라 그러나 서울 사람이 볼 때는 거세, 그 여자들이 거세다고 해야 되나? 예, 약간 그랬는데. 우리가 사는 동네가 자유아파트라고 개정에 최초로 그 아파트가 엄청 그때 80년대 그때 지어진 집인데 한 평에 245만 원인가 서울 강남보다 엄청 비싸다고 아니 개정동에? 네, 개정에 자유아파트라는 그 부산에 부자들이 다 모여서 사는 거예요. 부산 부자들은 모르겠어. 수산업하고 뭐 그런 사람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자들이 맨날 한복 쫙 입고 있잖아. 차 바구니 들고 막 꼬리 흔들고 댕기는데 차를 하면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저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가 해보고 후회를 하든지 비판을 해야지. 해보지 않고 하는 거는 진짜 나쁜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랬는데 차는 좀 왜 차 안에도 선물을 차를 받는 게 다 집집마다 있잖아. 보이차 다 집집마다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다 먹고 어떻게 하느냐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감이 한날은 회사에 회장이 불러가지고 새벽에 갔는데 무슨 차를 주는지요. 향기롭고 맛있는 차를 얻어먹고 왔다고 자랑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슨 차냐? 혼자서 항상 그걸 생각하다가 아, 좀 해봤으면 하는 사람이 원하면 이루어진다. 네, 맞아요. 기회가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차를 먼저 해서 오룡차하고 이 보이차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도도 없이 물론 중국차도 법도가 있어요. 다 다른 행다 그게 있는데 저는 좀 무지해서 그러니까 행다 막 꼼잡고 하는 이런 게 싫어. 그냥 편하게 마시고 하는 게 맞아. 좋지. 아까 말차도 행다 이래 하려면 나처럼 그래 하면 안 돼. 어디서 그거 방송에 넣으면 안 돼. 무슨 엉터리로 하는 거거든. 내식으로 그냥 맛있게 타먹는 거지. 진짜 하려면 딱 갖춰서
할 줄은 알지만 나는 그러는 게 싫은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보이차 맛에 빠져들고 그때만 해도 80년대 초니까 좋은 차를 다 마셔봤어요. 진짜 호급의 차, 제일 비싼 차가 호급의 차고 그 다음에 인급 공인 인급의 차고 그렇거든요. 그런 그런 거는 진짜 뭐 뭣도 모르고 그때는 그런 거를 사 먹었지. 한 편에 30만 원 내지 50만 원 이런 거 한 편에 그럴 때거든. 그런데 80년대에 그건 엄청 비싸. 비싸긴 그때 비싸기는 비싸. 지금하고는 상상을 못 하는 거지. 왜냐면 중국 수입이 올 때 그때는 그런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차들이 운남에서 운남 사람들은 막상 이 오래된 차를 안 먹어요. 지금 당장 차나무에서 딴 잎을 불에다 구워가지고 끓여 먹는 이런 식 생차를 먹는 사람이지 이 막 오래 두고 그거는 썩은 차라고 안 먹는 거야. 그랬는데 운남에도 이게 역사적으로 막 변화 많이 변했잖아. 변하고 막 전쟁도 노일 전쟁도 막 나고 그러니까 엄청 이 시대적으로 변하고 또 차가 돈이 되니까 거기 싸움이 막 붙고 해가지고 많이 변한 거예요. 그랬는데 복원창이라는 차를 만드는 곳에서 이제 그 집이 막 다 허물어져 가는데 차를 못 팔고 그 있는 차를 이제 그게 대만에서 한국, 홍콩에서 한국. 한국 사람들이 약삭 빠르고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앞선 사람들이 차를 그 좋은 차들을 많이 사다 놨는데 이 차가 루트가 다 있잖아요. 그럼 홍콩의 차 상인들이 홍콩이 2000년대 반환하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살던 걸 누릴 수 있나 하는 그런 불안감과 그런 게 있었잖아. 그래가 그 사람들이 캐나다로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대요. 가면서 그걸 정리를 하고 간 거야. 그러면 그 정리한 곳이 이제 한국으로도 많이 왔잖아. 그러니까 그 차 하는 사람들은 그 루트를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에 어디 가면 살 수 있다. 오래된 차를 할 수 있다. 돈 딱 맡겨놓고 요 근년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회수를 한 거네요. 네, 2016년 그때부터 돈을 탁 갖다 놓고 맡기고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 전에 1990년 후반기에 우리 가니까 보이차 몰라 중국에서. 청나라 시대만 해도 건룡 황제가 겨울에는 보이차, 여름에는 용정차 그리 먹었다 하거든. 그랬는데 이제 이게 공산화되면서 문화혁명 생기면서 이게 막 중국에도 막 이러니까 보이차고 먹어. 그 사람들은 차가 그 쌀이나 똑같은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건거라. 우리는 기호식이지만 소금이나 뭐 그렇처럼 차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고 부자는 좋은 차. 좋은 차. 이쯤 비싼 차 물 끓이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이 주석 차통이 차잖아요. 네, 이게 차잖아. 이 주석 만져봐 차잖아. 오. 그러니까 여기서 차가 온도 변화가 없이 변화가 없으면서 이 맞아. 주석이 잡향을 빨아당겨요. 주석, 주석. 그래서 저 큰 거 봐. 저거 1,000만 원. 저, 어우야, 진짜 크다. 1,000만 원짜리. 와. 배울 게 너무 많다. 진짜 차통을. 아 그럼 보이차는 좀 오래됐어도 그냥 계속 두고 먹어도 되는 거네요? 오래됐어도 좋지. 네. 근데 이제 보이차가 후 발효차거든요. 만들어놓고 난 뒤에 서서히 발효되는 게 보이차잖아요. 맞다, 이 색깔이다. 이야, 고급진 찻잔에 보이차 그 색상도 너무너무 네? 귀하고 좋다요. 차 한 잔은 40년이 됐고 부산에는 유명한 차인 4명이 있었어. 한 사람은 국회의원 사선한 정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부산여대에 차를 도입시켰어. 그러니까 얼마나 차 인구가 많아지겠어요. 거기에
그 요즘 엄마들이 공부하는 그 뭐라 사회교육원 거기도 차를 넣어가지고 평생 그래가 차를 했지. 학교에도 차가 한국에서 최초였어요. 근데 한국에서 제철을 했어. 정상부 그래 그런 정상부 박사. 아 정상부 박사. 네 거기서 이제 차를 공부하게 돼가지고 그 또 한 사람은 금당 최규용이라는 사람이 100세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 사람이 차를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네. 초이선사 아까 이야기했잖아. 네. 초이선사가 진짜 있었나? 그 사람 60년대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저 강진으로 본적을 찾으러 갔어. 초이선사 이름이 장의순이거든. 장의순이 진짜 있었나 하고 찾아간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건 그분이 할배인데 이제 저처럼 맨날 친구들 모아놓고 술 안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실언하고 하니까 그 밑에 다 차인들이 생길 거잖아. 그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구효옥이라는 한의사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분도 저처럼 이렇게 차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거래가 발을 뻗어가지고 차인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이 최고로 차가 없었어요. 그럼 부산여대에서 차 행사 하면 하면 7월 7일 날 하는 게 굉장해요. 네. 한복들 다 입고 나오는데 그 학교 가면 한복을 누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기깝은 적 있고 다 세련되게 처음에는 그게 좀 저기 출처도 모르는 중국에서 왔나 모를 그런 한복을 입더니 자꾸 변화돼가지고 요즘은 그걸 봐서 한복이 와. 깜짝 놀란다. 진짜 한복. 매월 7월 7일 날 학교 기념일이라서 했는데 요새 코로나하고는 못하잖아요. 못하고 요즘은 다른 학교에도 엄청 차 그걸 많이 해가지고 그 학교가 요즘 죽었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직 부산에서 차 하는 사람 학교들이 많아요. 네. 뭐 다 그거로 학교 당이 아니고 만들어가지고 나도 대학원을 만든다든지. 원래는 차는 차인연합회라는 데가 있거든. 거기 전국적으로 차인연합회 행사하는데 부산이 그래서 뭐냐 그러고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스님도 원래 스님들은 차 마시는 스님들 한몫을 한 거죠. 그랬는데 고마고속도로 하면서 그 스님이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좀 애썼겠지. 네, 통도사 있을 때는 부산에 있을 때는 차 수업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친구가 없잖아. 그게 제일 아쉽죠. 친구도 없고 친구 없는 게 나이 들수록 제일 불쌍한 거야. 그래가 이제 마침 천주교를 다니니까 네.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가 이제 우리 연리나도 알고 이제 6년 되셨다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제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차 보따리를 싸가고 레저에도 싸가고 지금 성경 공부하는데도 싸가고 내가 이제 차 이거를 알릴라 하면 우리 부산에서 그 사인처럼 요는 불모지잖아. 서울은 진짜 차를 모르는 불모지야. 그러니까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 노력해요. 어디든지 내가 힘들고 귀찮고 하지만 누가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맨날 차를 싸들고 가는 거. 근데 학교에서는 효천이라는 아우를 받아가지고 효천 상방이라는 걸 통도사 있으면서 이제 지인들이 오면 차를 마시는 곳으로 했어요. 그 부산에서 맨날 KT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로 인사동에 최근 주자가래 가리키는 주자가래 해가지고 상례, 홀례, 제례 그거 배우기 위해서 저기 뭐야 최근득 단장한테 맨날 공부하러 댕겼거든. 그러니까 그 최근득 단장님이 저희한테 준 그 상 집에 태코라 하나 그게 화연제 화연제 여기 붙었잖아. 그 종이가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부산에서 우리 집에 차 온다고 10명이 나왔어. 9월 3일 날. 그러니까 아이고 저걸 왜 저리 좋은 거를 저리. 저는 원래 막 자격증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하는 자격증 중국에 가서도 심평하고 뭐 가리키고 하는 거 다 학교에서도 몇 개나 되잖아.
그게 뭐 소용있나 하고 다 버리고 왔는데 이제 어쩌다가 여기 TV 보니까 하연제라는 그게 최근에 간증에서 준 게 나오는 거라. 근데 여기서는 아무도 뇌를 알아주는 사람이, 부산에는 뇌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지만 없잖아. 그래가지고는 아 이거라도 붙여놔야 되겠다 해가 막 앞핀 하리핀을 해가 뽑아놨어. 그랬더니 부산에서 이번에 와가 아이고 선생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 자기가 표고해준다고 가져갔어. 가져가서 표고했는데 잘했더라. 그래가지고 좀 이따가 붙여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보여드릴게. 네. 이래가 하연제, 하연제가 됐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종이가 느들느들한데 이렇게 깨끗이 해놨어요. 아, 표고했으니까. 이상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뭐 건강하시고 네. 또 계획이 특별하게 또 있으시면은 한 말씀만 더 하고 끝내자. 아니 저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있는 걸 다 가르쳐줘. 먹는 거 차 다 먹여줘. 무슨 회비를 받고 물론 나중에 하게 되면 모를까. 이제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 네네. 그러니까 뭐 회비는 많이 안 받고 내가 봉사하는 네. 그런 기분으로 네. 누구든지 오면 차는 가르쳐줄게. 내가 아는 만큼 가르쳐줄게. 아 선생님 오늘 진짜 너무너무 대접도 많이 받고 귀한 차 이렇게 마시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